조금 전에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식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휘하는 대한민국 검찰의 법적 판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 보전을 하고 있는 하루하루가 국격훼손, 또 국익훼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대로 즉각 퇴진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26일까지 시한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까지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명령대로 헌법에 의거해서 국회는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초대된 분들 중에 유일하게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초대를 받았을 때 다소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분들의 중요한 자리이지만 이 자리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기대와 또 우려가 상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대통령 퇴진을 통한 헌정유린을 회복하는 이 사태 수습에 야3당이 중심이 돼서 책임을 다해줄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필요한 시기고 그 협력의 중심은 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야3당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주요 잠룡들께서 각 당에서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당론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력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야3당이 확고한 공조와 또 책임 있는 사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확고한 단일 수습 방침이 이제 마련이 되면은 누구보다도 최전선에서 국민들 속에서 힘을 모아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지금 진상조사나 수습, 그러니까 권력 이양 절차까지 과정이 있고요. 그 이후에 새로운 국가 비전과 또 혁신을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와 전국 수습까지는 당을 중심으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책임이 성공적으로 수행됐을 때 이 국가 미래 또 비전을 중심으로 한 우리 잠룡들의 경쟁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의견들을 포함해서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지도자들의 위치와 역할도 폭넓게 공유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